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기 헤매일 때 모든 사람들은 나의 곁을 떠났어도 나의 곁에 계신 주님의 손 난 보았네. 그 손은 치료의 손, 그 손은 축복의 손, 그 손은 기적의 손, 그 손은 전능자의 손. 그리스도 예수라. 전능자의 손, 전능자의 손, 그리스도 예수라. 아픔과 고통의 골짜기 지날 때에 모든 사람들은 나의 곁을 떠났어도 나를 만지시는 피 묻은 손 난 보았네. 그 손은 치료의 손, 그 손은 축복의 손, 그 손은 기적의 손, 그 손은 전능자의 손, 그리스도 예수라. 그 손은 치료의 손, 그 손은 축복의 손, 그 손은
약속의 손, 그 손은 전능자의 손,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 이거하게 하소서. 꽃이 진 자리에 익어가는 열매, 가을 햇살에 점점 익어가는 열매, 여름 폭우도 이겨낸 벼이삭 고개 숙일쯤 내 믿음도 더욱 여물어가고 주를 향한 마음도 익어가게 하소서. 이 가을에 고요한 기도도 애초 부르는 기도도 익어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소서. 주님과 나 영원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과 하나 되어 주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씨앗을 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오니 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재물과 이웃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선한 재물을 주시고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로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복을 받아 부유한 삶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업과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자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고유명사는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에 의하면 여호와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알려주신 하나님은 자신의 고유한 이름인 여호와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10계명 중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망령되이 부르면 반드시 정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하게 여길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부주의하게 부르는 불경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아예 그 이름을 발음조차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고유명사인 여호와를 발음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지닌 대명사 아도나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소중히 여겨 오랜 세월 동안 발음조차 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정확한 발음을 아예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서야 독일 사람들에 의해 정확한 발음을 알게 됐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고유명사인 여호와는 인간들이 발음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할 정도로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을 땐 그 이름 예수는 모든 인간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부르는 친근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는 누구든지 언제나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름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천들에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이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 이름 자체가 바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요 신앙이며 능력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원래 이름은 그 이름의 주인이 그 자리에 없더라도 이름만으로도 그 이름 주인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이름과 권위는 대등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예수님의 권위에 참여한 것이 됩니다. 이때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증거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제자들의 사역 현장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던 능력이 동일하게 사역의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능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 이름은 그 이름을 부르고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십시오. 예수 이름에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예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은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 그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둘째, 예수 이름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나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에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은 기도 응답받는 필수적인 조건이며 능력입니다. 셋째, 예수 이름은 그 이름으로 마귀 세력과 환경 그리고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이루어지고 변화되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능력을 행할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로 또는 피로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피는 죄와 연관지어 인간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근거가 됩니다. 십자가와 보혈은 죄사하심의 능력입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근거로 하여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명령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권위를 가진 증거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와 명령을 혼돈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명령이라 하지 않고 명령 기도라고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는 말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는 말은 예수 이름 권세를 가진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의 권위 안에서 어떤 대상을 향하여 복종하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와 명령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이 예수 이름으로 가장 많이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명령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마귀 세력에게 명령하여 쫓아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은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크리스천은 누구나 영적 상태가 정상이라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고 명령하여 쫓아낼 수 있고 당연히 귀신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여러 곳으로 흩어져 사역할 때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라고 분명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마귀와 그의 세력들을 능히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위대하고 존귀하신 예수 이름을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명령하면 마귀 권세가 제어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둘째, 환경과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문제를 위하여 기도한 후 그것이 해결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환경과 문제가 변합니다.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을 보십시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자마자 걷지 못하던 자가 곧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 이름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7절에 증거합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세상에서 사용하라고 주신 권세이며 능력입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좋으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를 대명사로 주, 신, 당신 등으로 애매모호하게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 예수 이름을 강조하여 당당하게 부르고 외칩시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참.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연약한 몸, 병든 몸을 치유하셔서 건강케 하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이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을 얻어 온 천하에 다니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주님 나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What a fellowship, what a joy divine,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What a blessedness, what a peace is mine,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Leaning, leaning, safe and secure from all alarms. Leaning, leaning,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How sweet to walk in this pilgrim way,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Oh, how bright the path grows from day to day,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Leaning on Jesus, leaning on Jesus, safe and secure from all alarms. On the everlasting arms. What have I to dread? What have I to fear?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I have blessed peace with my Lord so near.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